그 이제 오피스텔 원래 이제 전문가시고 오피스텔에 대한 책을 최초로 쓰셨죠? 제 그렇죠. 기억에 그렇죠. 그죠? 오피스텔만 다룬 책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을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피스텔 이제 뭐 요즘에 좀 물론 이제 부동산이 좀안 좋기도 하지만 네. 오피스텔을 하면 이제 안 오른다는 생각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를 만한 여건들이 점점 하나씩 조성되고 있어요. 네. 작년에 책을 쓸 때에는 월세가 올라서 매매가도 오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수익률 계산상. 예. 왜냐면 수익형 상품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네. 그리고 부동산이 하락장이 왔는데 오피스텔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네. 꿋꿋하게 잘 버텨주었어요. 네. 물론 전세 가격이 이번 규제로 인해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월세 가격이 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제 유망하다고 보고 더큰 근거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24년도부터 진짜 없거든요. 입주 물량이. 서울. 그래서 이제 월세가 더 오를 텐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 막 5%, 6%가 나오는데 나중에 7%, 8%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둘 것인가? 사겠죠? 왜냐면 이제 금리도 점점 낮아진다는 전망이 네. 있고 아파트 같은 투자처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눈을 이제 그쪽으로 돌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죠. 아, 근데 오피스텔도 이제 많잖아요. 뭐 원룸도 있고, 네.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고. 네. 좀 어떤 오피스텔 보면 좋아요? 이제 아까 오피스 안 오른다 했잖아요. 네. 1.5룸 투룸은 이미 올랐어요. 아, 원룸만 안 오른 거예요, 그럼? 네네. 3억 하던 게 4억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오르는 걸 사야 될까? 안 오르는 걸 사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네. 저는 안 오르는 걸 사는 투자자예요. 왜냐면, 독점적 지위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무도 안살 때, 네. 여기 떨어지는 거왜 사요? 이때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원룸을 사야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안 오른 게 가장 호재고, 많이 오른 게 악재인 거예요. 네. 앞으로 오를 여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아파트 하락장이 올 때, 오피스텔이 거의 안 떨어진 걸 보면은, 네. 이게 원룸 오피스텔은 바닥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이제 오피스텔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네. 처음에 부동산 우리 원리를 얘기할 때 입주 물량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크고 입주 물량이 없다. 두 네. 번째는 앞으로 안 오른 부동산이 이거밖에 없다. 아, 다 올랐는데 오피스텔만 네. 올랐다. 네. 하다못해 뭐 생활용 숙박 시설도 네. 막 피가 붙어서 거래됐을 때 원룸 오피스텔이 안 올랐고 또 다른 근거는 다시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네. 앞으로도 지으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업성이 안 나와요. 땅 매입하고 건축비가 이미 천정부지 올랐는데 다시 3억대에 절대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평택에 이번에 아이파크 2차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는데 2억 9천에 분양가가 나왔어요. 네. 강남역 오피스텔 2017년식이 2억 9천이에요. 오. 이게 뭐가 똑같은 돈이면 뭘 사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피스텔, 돈 되는 오피스텔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오피스텔인데 어떤 임차인들이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피스텔을 많이 보러 다녔잖아요. 네. 한 80%는 여자분이 살고 계세요. 네. 여자들이 근데 오피스텔을 왜 살지를 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왜 살 것 같으세요? 뭐 일단은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 관리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오피스텔이. 네, 15만원, 네. 비싼 데는 20만원씩 나오는데, 치안을 돈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치안이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지. 대단지. 여기 초품은 안 중요해요. 학구는 네. 오피스텔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오피스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직장인 20대 여성이 사는 건데, 치안 좋고, 직장 출퇴근 좋은데, 교통 좋은데, 그 두 개만 보면 돼요. 거기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대단지까지 그 곁들인다면 관리비도 낮아지지만 황금성까지 좋아진다. 그 세 가지를 보시는 게 좋고, 그것까지 이제 결정했으면 이제 부수적으로 뭐 가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 전기인 데도 있거든요. 또는 주차가 기계식 주차이느냐, 관리비는 얼마가 나오느냐, 청소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걸 부수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보통 이제 상업 지역에 높이 용적률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 뭐, 늘 새 거면 좋지만, 이제 15년, 네. 한 20년 되면 이제 굉장히 노후가 되기 시작하고, 약간 네. 뭐, 구조라든지, 뭐, 창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낡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피스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재건축이 될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건축 됩니다. 실제로 강남역 아크로텔이라는 오피스텔은 네. 현대 오피스텔인가? 부셔서 다시 만든 거예요. 오피스텔을 다시 오피스텔로 만든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오피스텔이 강남역에 위치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사업성이 부셔서 다시 짓는 그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건축 그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 제대로만 짓는다면 30년, 40년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93년식 아파트 잘 살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뭐라 안 해요. 근데 오피스텔 10년 넘었다 그러면 경악을 해요. 네. 야, 그런 거 사면 안 돼. 네. 왜 아파트는 40년 된 거 잘 산, 아파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빈집 없거든요. 네. 다 어떻게 고치면서 살거든요. 나중에 우리 서울이 점점 고도화가 되고 주거비가 오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 거기를 고치고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또 제가 하나 최근에 또 오피스텔 투자를 했거든요.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했는데 강남역에 있는 90년식 네. 아파트를 오피스텔을 샀어요. 네. 야, 그거 왜 사?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용적률이 남아 있었어요. 아, 더 지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계단이 두들겨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넓은 거 하나를 부수면 작은 거 두 개가 나오겠더라고요. 네. 사업성이 나오겠다 싶어서 그것도 최근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계산기 두들겨 봐서 용적률이 없는 것들은 부수거나 고쳐서 살아야 되고 용적률이 남은 것들은 재건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얼마 주고 사셨어요? 되게 놀라운 게 네. 강남역이잖아요. 네. 2억이 안 돼요. 1억 대? 1억 9,500. 아, 그럼 여기서 월세 얼마 나와요? 월세는 얼마 안 나와요. 60만 원, 65만 원. 수익률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사무실이에요.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인데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 여기보다 훨씬 넓은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오피스텔 24제곱미터인데 네. 가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싹 그냥 텅 빈 공간이 예, 7-8평 되니까 그랬는데 대지 지분은 훨씬 많아요. 얼마나 있어요, 대지 지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평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강남역 한 평을 2억 안 되는 돈에 산다면 그쵸.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생가 건물이나 다가구 건물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이쪽으로 이제 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다가구 건물은 예전에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아파트를 이제 투자하면서 시가차익이 나은 걸 그렇게 조금씩 수익형으로 바꿔가고 있었는데 네. 다가구 건물을 운영해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주택 취득세 규제가 터지면서 네. 상가 건물에도 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투자를 해보니까 네. 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다가구는 철저히 수익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상가 건물은 아무래도 좀 시세 차익형으로도 볼 수 있다. 왜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100억에 사서 200억에 팔았다더라. 그거를 와, 뭐 쟤는 돈이 많아서 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을 사서 네. 내가 임차인을 새로 맞추고 월세를 더 받아서 가치를 창출하면은 네. 그 가치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가 건물이나 다가구의 공통점은 둘 다 토지를 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을 매입하면은 지문서라고 하죠. 지문서가 두 개가 나와요. 네네. 건물 거 하나, 땅 문서 하나 네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지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세를 받으면서 지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게 상가 다가구 투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하셨다니까 네. 뭐 어떻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투자하시고 아파트 투자하시고 다가구도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각각의 그 매력과 약간 특성들을 잘 아실 텐데 네. 뭐 셋 중에 꼽아보자면 일단은요 네. 돈 많으신 분들은 절대 다가구 하지 마세요. 왜? 시간이 아주 많고 내가 금손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겠어요. 네네. 근데 수익률이 8%다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6% 이래요. 그리고 관리가 좀 어렵고 관리가 많이 그리고 주거용 있잖아요. 우리가 주거용은 요즘 기대하는 게 싱크대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보일러가 있고 그쵸. 바닥난방이 되고 이런 옵션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상가는요
그냥 시멘트 맨바닥 맞아요. 생대로 깔아줘요. 네. 그냥 네가 알아서 인테리어 해. 상가가 수익률은 상가의 수익률은 진짜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4%면 진짜 4%인 거예요. 네. 근데 다가구는 8%인 줄 알았는데 6%고 실제로 내가 고생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분리수거도 저 네. 어제도 분리수거하고 왔어요. 아 진짜 음식물 쓰레기 막 손으로 만지면서 상가는요 전화가 안 와요. 그쵸. 오히려 전화하면 불편해요 임차인들이. 맞아요. 네. 건물주의 삶이란 게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주택과 상가는 아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다가구를 가장 비선호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또 좋습니다. 월세가 네. 많이 나오거든요. 또 아 그런데 하나의 상가에 또 차이가 있어요. 네. 상가는 네. 코로나 같은 위기가 터지잖아요. 네. 그냥 공실이에요. 그렇죠. 얼마까지? 1년, 2년, 3년, 4년 쭉 공실이에요. 주거용 투자는요 가격을 낮추면 누군가는 들어와요. 30만 원이어도 20만 원 하면은 공실이 채워지거든요. 왜냐면 주거는 필수제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상가는 그냥 사업 접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가구 장점이 있다. 네, 맞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저는 앞으로 아파트 하락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동산 이퀄 아파트 그쵸.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파트 말고도 많은 투자처가 있거든요. 다가구, 빌라,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파트에서만 수익을 볼 게 아니라 빌라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빌라 안 팔린다고 하죠? 네. 어제 팔았습니다. 진짜요? 네, 봤습니다. 시대차에 봤습니다. 네, 와. 아예 무게투자로 봐서 네.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면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네. 다른 투자처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오피스텔에 주목하셔라. 서울 원룸 오피스텔. 네, 앞으로 그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 투자처는 있다의 저자 정철민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